자, 화요일입니다. 업종 하나 골라서요, 깊이 있게 연구해 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방송 미디어 업종 골라봤습니다. 대우증권의 문지현 애널리스트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사실 방송 미디어 업종 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친숙한 업종일 수도 있어요. 매일 접하게 되는 걸 수도 있는데, 또 상장된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업종 흐름 좀 한번 점검해 보고 가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미디어 업종 주가 사실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1분기 같은 경우가 비수기이고요. 네. 그리고 동계올림픽이 있었지만 이제 비수기에 일어나면서 생각보다는 이런 경기의 긍정적인 효과는 조금 제한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본 방송뿐만 아니라 VOD 같은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많이 즐기고 계실 텐데요. 네. 그래서 컨텐츠의 구조적 확대에 의해서 이런 관련 수혜를 받는 종목들은 좀 구조적으로 주가도 상승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말부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천명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 의해서 규제 완화가 일어나는 종목들도 좀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산업이라는 게 대표적인 규제 관련 산업인 거는 뭐 익히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이라는 게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너무 조문도 많고 신문에 보도되지만 사실 그거 다 깨알같이 읽을 수는 없는데, 이게 실제로 이 방송업도 미디어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분석을 좀 해볼까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방송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미디어 업계에서 킬러 컨텐츠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 부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크게는 이제 컨텐츠 진영과 플랫폼 진영으로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보시면 CJ E&M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SBS 같은 경우도 여러 개의 방송사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룹화도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기업들이 계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같은 이런 정책적인 요소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방송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이나 일본 선진국 대비해서 굉장히 방송법이 엄격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규제가 완화가 된다면 어떤 시장의 산업의 성장성이 좀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의 어떤 골자는 크게 두 가지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매체 간의 형평성을 이제 맞춰서 규제를 완화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컨텐츠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규제 완화를 보시면요, 매체 간에 가장 지금 엄격하게 규제를 받고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지상파 방송사고요. 두 번째는 그 케이블 SO라고 불리는 케이블 유선 방송 사업자들입니다. 케이블 유선 방송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7일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이제 가입자 점유율의 확대가 일어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상파 같은 경우는 지금 KBS 수신료 인상 등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공영방송부터 논의가 되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광고 총량제 등도 이제 본격화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이제 컨텐츠 투자 활성화에 관해서는 이제 지상파 방송사와 그리고 그 케이블 채널 사업자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상파 방송사 같은 경우는 이제 SBS나 KBS, MBC 등을 이르는데요. 이런 사업자들이 이제 계속 킬러 컨텐츠를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규제 완화도 같이 맞물려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케이블 채널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지상파 못지않게 우량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채널 사업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자들이 이제 컨텐츠 투자를 계속하면서 선순환을 갈 수 있도록 정부가 앞으로는 좀 정책적으로 신경을 쓸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법안에 또 이 계획에는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담겨 있을 텐데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TV 많이 보시다가 KBS는 이제 비상장 업체죠? 네. KBS 이렇게 채널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을 위한 수신료 인상입니다, 이런 안내 문구를 요즘 많이 보게 돼요. 수신료 인상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방송국의 어떤 부가적인 이익이 창출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우선은 이제 KBS 같은 경우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재원구조상으로 이제 공영적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적인 어떤 기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사실 사적인 광고 수익보다는 이제 수신료에 기반해야지만 이제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컨텐츠를 선보일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보면 이제 광고 재원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신료를 확보하는 대신에 그렇죠. 그 대신에 광고 재원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앵커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 재원이 줄어든 이 부분이 어느 쪽으로 파급될 것인가 네.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네,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KBS의 대체제가 될 수 있는 이제 다른 지상파 방송사들 SBS나 MBC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타 같은 뭐 방송 채널을 하고 있는 케이블 채널들도 종편 채널들도 예, 후보군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으니까 방송 광고 물량이 이렇게 막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 총량은 정해져 있는데 한쪽에서 수요가 조금 덜해지면 나머지 이제 파급 효과가 좀 있을 거다 이런 분석이신데 한 가지 더 연관해서 여쭤보면요. 네, 케이블 TV는 지금도 하고 있나요? 중간 광고 같은 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에, 방송 3사 지상파는 중간 광고가 아직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죠? 네. 이번 계획안에는 이걸 허용하는 쪽으로 간다 이런 것도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은 적혀 있지 않지만요. 네. 그렇게 예상을 좀 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이제 컨텐츠 투자 활성화라는 명분 때문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지상파 방송사들이 우리나라의 핵심 컨텐츠를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핵심 컨텐츠를 생산하는 그 역할을 계속한다면 정부의 어떤 투자 활성화 방안 그 중간의 절차 속에서 광고 총량제 등의 규제 완화가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아, 물론 이제 규제 완화가 들어가기 전에 컨텐츠의 어떤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 조성도 정부가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광고도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가고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겠군요. 네. 자, 킬러 콘텐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사실 뭐 한류가 여러 분야의 한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방송사가 참 좋은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 해외 수출도 많이 하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방송사, 미디어 업종이 이 한류의 천병에 서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콘텐츠에 대한 투자도 좀 늘려보자 이런 게 나온 것 같은데 우리 목전에 또 한미 FTA라는 또 환경이 또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내년부터죠? 이 방송시장 개방. 네. 이거는 방송업종, 미디어 업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그 일반 제조업이나 어떤 농산물 관련해서는 네. 2012년부터 발효가 됐는데요. 예. 이런 방송 서비스 쪽은 이제 3년 유예가 돼서 내년부터 발효가 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 큰 인기를 끌었던 이제 겨울왕국 같은 이제 네. 월트 디즈니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에 배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미국 기업의 이런 경쟁력 있는 컨텐츠가 조금 더 우리나라에 침투할 수 있을 가능성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존에는 이제 미국 같은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방송 산업을 하려면 예를 들어 한 50% 정도의 지분 제한을 두고 예.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풀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전 세계와 비교해 봤을 때도 영화 관객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IPTV 침투율이 높기 때문에 네.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한해서는 전 세계에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이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걸로도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시청자들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또 실시간으로 글로벌하게 즐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제 각 기업들도 이에 대처를 해서 콘텐츠 경쟁력을 조금 더 올려야 되는 네,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동전의 양면이 있군요. 네. 이 시장이 개방되면 단기적으로는 우리 업체들의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데 좀 저해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경쟁이 심화되면서 콘텐츠의 퀄리티는 전체적으로 좀 높아지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좋을 수도 있다. 하긴 예전에 그 일본 영화 우리가 그 개방한다고 했을 때 엄청나게 반대들도 하고 뭐 맞습니다. 다 일본 영화만 볼 거다 이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일본 영화 완전 개방됐는데도 뭐 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만큼 또 우리 문화 또 이런 쪽에서 경쟁력을 서서히 갖춰간 그런 기억들도 있는데 잘 좀 준비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보고요. 올해를 방송 시장에서는 굉장히 특별히 광고 시장에는 호재가 많은 해다. 뭐 짝수해는 대부분 그렇다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소치올림픽 방금 끝났고요. 그리고 아시안게임이 또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브라질 월드컵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방송업계는 호황이고 광고업계도 그만큼 수혜를 볼 거다 이런데 일견 뭐 그렇게 짝수년의 효과가 없을 거다 이런 분석하기도 하는데 연구원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네, 그 동전의 양면 여기서도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각 그 미디어 기업 진영별로 조금은 이제 수혜 정도는 차별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스포츠라는 게 이제 저희 주식시장에서 항상 관성적으로 말씀드렸던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광고 호재다, 광고가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있고요. 이제 IT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TV가 많이 팔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 두 가지 패턴 모두 조금은 약화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돈을 쥐고 있는 광고주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매크로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큰 광고주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스마트폰이 어떤 성격이 변하고 있고 이런 측면 속에서 마케팅비를 무한정 쓸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재계획 같은 광고 기업 입장에서는 매체를 굉장히 다변화도 하고 광고주도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광고주를 통해서 이런 스포츠 호재 등을 소화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SBS 같은 측면에는 이제 지상파 방송사 중에 유일하게 상장이 돼 있는데요. 네. 방송사는 이러한 호재들을 또 이제 많이 광고 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지만 특히 브라질 월드컵 같은 경우가 시차가 우리나라와 완전 반대인 경우가 네. 지금 벌어질 건데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오히려 이제 광고에만 집착하기보다는 또 스포츠 중계권을 재판매를 해서 요즘 AT가 들어서면서 모바일에서도 네, 핸드폰을 그렇죠. 통해서 네, AT 중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라는 게 단순히 광고 호재뿐만 아니라 컨텐츠 성격이 모바일로 인해서 조금 더 가치가 확인될 수 있는 해가 저는 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광고 호재뿐만 아니라 컨텐츠 사이드 측면에서도 네, 올해는 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광고보다는 컨텐츠와 좀 가미해서 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호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예전처럼 직접적으로 네. 개별 업체 수익성이나 주가 흐름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패턴은 조금 벗어나 있다 이런 분석이세요. 네, 맞습니다. 하기야 그 지난번 소치 올림픽 때도 보니까 TV 잘 팔렸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고 또 방송사 실적이 개선됐다는 얘기도 별로 없었는데 치킨 만드는 회사가 수익이 좋아졌다 그런 뉴스는 많이 나오더군요. 6개 회사가 좋아졌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좀 경우가 다르고 그러니까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죠. 네. 자, 모바일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지하철 타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묵념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 모바일 광고를 보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게임을 하든지 무슨 콘텐츠를 보고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또 모바일 광고 시장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이 침투가 돼 있는 시장인데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전체 시장 내에서는 뭐 1조도 안 되는 정도로 굉장히 작은데요. 아직은 작다. 예, 작년에 우리나라 시장이 한 10조 정도로, 예, 10조에 근접하는 정도로 지금 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체를 보실 때 우선 소비자가 이 환경을 우선 변화를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바일을 보지만 네. 이게 시장이 그만큼 크지 않았다는 얘기는 광고주, 돈을 쥐고 있는 이 광고주가 아직 안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올해 볼 때 광고주가 이제 움직일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AT 지금 가입자 전환율이 한 60%에 우리나라가 달하고 있고요. AT의 장점은 뭐냐면 이제 기존의 모바일에 관련해서 그 즐겼던 컨텐츠가 뭐 음악이라든지 단순한 텍스트를 넘어서 굉장히 그 풍부한 컨텐츠, 영상 같은 경우도 들어서고 있고요. 예. 그래서 작년 우리나라 그 모바일 광고 시장을 보시면 구글의 그 신장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사이트를 찾아보시면 유튜브 같은 모바일 동영상에 관해서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가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그 주요 그 업체들이 이제 모바일 프로덕트, 광고에 관련해서 프로덕트를 내면서 이 시장의 성장률도 좀 끌어올릴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올해 그 모바일 광고 시장은 그 작년 대비 한 70% 정도로 굉장히 늘어날 걸로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그 결국 돈의 흐름을 쥐고 있는 광고주가 바뀌고 또 이 광고주에게 이제 어필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쥐고 있는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네이버 같은 업체들이 여러 가지 또 광고 상품을 내놓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활용될 수 있는 그 환경이 방금 말씀드린 이제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라든지 선거 등을 통해서 또 소비자들과 조금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바일 매체를 이미 시청자들은 소비자들은 이렇게 소비를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광고주도 움직이는 해가 올해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구원 설명에 의하면 무조건 이제 모바일 쪽은 어차피 대세니까 광고 시장도 모바일에 이렇게
그 응용을 해서 시장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과연 모바일 광고 시장이 예상대로 이렇게 커진다면 수혜를 받는 그 미디어 업종에 수혜를 받는 업체들은 과연 어떤 업체들인가? 이건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업종군들이 있잖아요. 업종 내에서도. 어떤 업종들이 최대 수혜자가 되나요? 우선은 이제 모바일 매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실제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기업도 이제 사실 네. 크게 볼 때는 이제 미디어 범주로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주로 보고 있는 이제 광고 기업이나 이제 방송사들 측면을 좀 말씀드리면요. 그 광고 기업 중에 이제 제일기획 같은 경우가 그 디지털 광고 매체 그 물량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기준으로 보시면 작년에 한 20% 이상이 디지털 매체에서 나오고 네.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 최근에 뭐 바이두라든지 그 뭐 웨이보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예, 인터넷 사이트를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그 관련해서도 중국에서 디지털 마케팅 사업을 제일 길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꼭 국내 모바일뿐만 아니라 글로벌 모바일 매체가 성장하는 상황 속에서 좀 수혜가 가능하리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KT 자회사 중에 나스미디어라는 회사가 이제 인터넷이나 모바일 쪽에 광고 그 대행을 하는 랩사를 네.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광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상의 수요가 모바일에서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쪽으로 이제 VOD 수혜를 받을 수 있는 SBS나 SBS 컨텐츠 허브 같은 예. 이런 업체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다 좋은 영향을 주는군요. 제작하는 제작사도 그렇고 또 그거를 방송에 이렇게 적용하는 뭐 중계회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회사들도 네. 영향이 좀 있고 그런데 제일기획 말씀하셔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그 해외 쪽에 어떤 그 수요 이런 네. 것들에 이제 부응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현재까지 진도율이 어떤가요? 국내 대 해외 매출 기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까지 해외 쪽 매출이 늘고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제일기획 같은 그 광고 기업을 이제 내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예. 근데 이제 제일기획은 더 이상 내수 기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매출 비중으로 따지면 이제 70% 정도가 해외에서 나오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30% 정도가 국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제 물량 소화가 많지만 또 이러한 삼성전자 레퍼런스를 통해서 신규 광고주를 해외 로컬 지역에서도 예, 데려오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고무적 인 부분은 이제 올드 미디어뿐만 아니라 이제 디지털 신규 매체라든지 그리고 샵을 짓는 리테일 마케팅 이런 여러 가지 마케팅 양상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이제 경기 변동이 심한 상황 속에서도 견조하게 실적을 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재작년 2012년에 미국과 중국에서 이제 현지 기업을 M&A를 하면서 네. 조금 더 이제 해외 매출 성장의 로드맵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걸로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광고하면 우리가 흔히 보니까 제일기획하면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서 우리나라 시청자들한테 광고하는 회사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 해외 매출이 70% 정도 네. 된다. 네. 그러네요. 그럼 내수업종이라고 분류하기는 좀 어려운. 물론 그 속에는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우리 기업의 해외 현지화에 또 광고로 기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100% 해외 부분이다 이렇게 하기는 좀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있겠습니다만은 자, 말 나온 김에요. 네. 광고 미디어 또 TV 관련 이런 업종 중에서 연구원님께서 지금도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그 회사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쭉 지켜봤으면 좋겠다. 이런 토픽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으면 네. 한두 개 좀 꼽아주시죠. 지금 미디어 업종 탑픽으로는 저는 제일기획을 말씀드리고 예.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최근에 그 소프트한 업종 중에서 가장 이제 관심을 받는 업종 중에 네. 이제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네이버를 말씀드리면 신규 매체, 모바일 메신저라는 사업을 신규 지역, 일본이나 그렇죠. 해외에서 하고 있어서 굉장히 예. 구조적인 성장 동력을 평가를 받고 예.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제일기획 같은 경우도 비슷한 컨셉으로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국이라는 신규 지역에서 이제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신규 매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통신 서비스 시장 글로벌하게 살펴보시면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게 LTE가 들어서고 있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LTE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마케팅이 이제 중국으로도 들어가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 세계 광고 기업이나 심지어 인터넷 기업들도 중국의 디지털 시장을 이제 탐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일기획 같은 광고 기업은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광고주도 대응을 해야 되고 매체도 대응을 해야 되는 이런 동시에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동반성장할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확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일기획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아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도 물론 맞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좀 글로벌 흐름을 살펴보시면 좀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규제 완화 컨셉과 더불어서 이제 지상파 SBS 종목 그리고 이제 그 케이블 중에는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 종목들은 이제 주식의 디스카운트 요소를 해소를 시켜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영업의 어떤 그 환경이 확대가 되면서 실적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제일기획을 말씀해 주실 때 그 라인을 가지고 있는 그 네이버의 예를 들어주셨어요. 이제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두근두근 하실 것 같아요. 요즘 네이버 주가를 보면 뭐 아, 저 주식 없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주가 흐름이 좋잖아요. 그리고 뭐 이 라인의 가치가 지금 몇 조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많은데 말씀 중에 중국에서 디지털 마케팅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게 아마 핵심인 것 같은데 그 부분만 조금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디지털 마케팅은 이제 온라인이나 모바일 같은 매체에 이제 그 광고를 대행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준다거나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디지털 매체에 그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 제일기획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오픈타이드라는 이제 자회사가 또 따로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그 회사가 이제 중국에서 이 디지털 마케팅을 하는 대표 자회사입니다.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제일기획이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니고요. 2009년도에 이제 인수를 했던 기업이고요. 그때 이후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이제 계열 물량뿐만 아니라 그 제일기획의 어떤 자체 노력에 의해서 로컬 광고주들도 많이 모으고 있고요. 최근 광고주 중에는 이제 차이나 모바일 같은 중국의 텔레콤 회사 그리고 중국 농업은행이나 공상은행 같은 로컬 회사 등도 있고요. 큰 회사들이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리온이나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 가 이제 중국 진출을 할 때 제일기획에 도움을 받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중국이란 시장이 참 기회를 주네요. 그 제조업체 또 최근 들어서는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에 중국 시장을 공략해서 주가 흐름이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컨텐츠나 이 마케팅을 가지고 중국에 진출하는 회사로 제일기획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우증권의 문지현 연구원하고요. 방송, 광고, 미디어 이쪽 연구를 쭉 해봤는데요.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해외 쪽의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또 중국의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제일기획의 주가 흐름을 좀 지켜보자 이런 말씀 주셨고요. 방송산업이 대표적인 규제 업종인데 최근 들어서 정부의 입장이라는 게 규제를 좀 풀어주고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좀 늘려주자 이런 입장인데요. 그런 디스카운트 요소들이 없어지고 있는 SBS라든지 CJ 헬로비전도 주가 흐름을 좀 지켜볼 만하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